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캉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요청을 주셨던, 이게 얼마만이죠? 저의 원브랜드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저번 1탄에서는, 맥을 했었죠. 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마음 편히, 그리고 뭔가 더 구매하기 쉬우신 로드샵 브랜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니스프리를 준비를 했어요. 자, 평소에도 이니스프리 제품은 정말 많이 좋아해서 오늘 추천드리는 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이것 중에 하나만 가서 사셔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제가 7월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렇게 찐덕찐덕한 콧물 스킨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보이나요? 여기다가 해봐요. 이렇게 아주 묽은 타입의 스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순하고 제가 좁쌀 여드름이 한창 났을 때 3스킨법 그리고 또 7스킨법을 했다가 정말 말끔하게 좁쌀 여드름이 없어지고 뭔가 속부터 이렇게 수분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게 해줬던 그 토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니스프리 생각하면은 저는 요즘에 얘가 너무 어디든지 다 추천을 하고 다니는 애라서 얘를 빼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미 한번 너무 제가 길게 설명을 저번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링크를 여기 위에다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타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요 블루베리 스킨이었고요. 두 번째도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바로 요거 비자 시카밤이라고 제가 보면은 여기 거의 납작해서 한 5분에 한 3, 4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제가 말했다시피 밤 타입이라서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느낌의 연고 같은 이런 쫀쫀한 제형의 밤인데 얘는 어디에 좋냐면 흉터 같은데 색소침착이 제가 왜 심하다고 했잖아요. 색소침착이 조금 빠르게 완화가 됐던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이것도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도 조금 잠재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정말 심각하게 피부가 조금 뒤집히고 지금은 색소침착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땐 정말 여드름들이 화농성 여드름들과 그런 좁쌀 여드름들이 이마에 막 쭈루룩 나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발라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되게 효과적이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밤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추천드리기에 조금 날씨가 애매한 게 어쨌든 밤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리 화장 전에 바르지 않고 자기 전에 바른다고 해도 굉장히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자 시카 밤 말고 젤 타입인가 겔 타입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밤보다는 겔 타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뭐 가을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때 이 밤 타입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조금 건조한 계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분크림 사용하듯이 조금 넉넉하게 짜서 얼굴 전체에 바르고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그런 국소 부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짜서 발라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계절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다 말고 정말 두드러지게 내가 효과를 조금 보고 싶은 부위에다만 짜서 바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도 색조관리 스킨케어인데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얘는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라고 해서 조금 피지나 유분이 걱정되는 부위에 발라주고 저는 뭐 얼굴 전체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딱 여기 T존, 코, 턱 약간 이런 데에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얘는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같이 요즘에 좀 유분도 많이 올라가고 모공도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계절에 사용하기 딱 제격인 아이템이라서 보여드리는데 얘는 이렇게 머드팩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이렇게 짙은 갈색이고요. 이렇게 발라서 도포를 해주는데 저는 코 옆에 약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깔아줘요. 약간 모공이 조금 지쳐 보인다 하는 그런 곳에다 깔아주고 이마랑 턱 같은 데를 해주면 확실히 조금 세안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굳혀
마셨다가 세안을 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 결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피지 분비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부결이 부드럽고 화장을 잘 먹어야 하는 날에 이걸 해주면 되게 효과적이라서 특히나 아주 예민하시지만 않다면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주 한 3회 해줘도 전혀 무리 없이 저한테는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팩이에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T존이 아닌 그냥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피부결이 아마 개선되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송이 마스크팩도 아 저는 오리지널이에요. 슈퍼도 있고 뭐 무스 타입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는데 저는 슈퍼는 안 써봤어요. 근데 무스는 써봤는데 무스보다는 뭔가 이 오리지널이 저랑 더 잘 맞는 더 쫀쫀한 느낌이라서 오리지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슈퍼는 왠지 모르게 좀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의 오리지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예요. 이제 메이크업 도구로 넘어가서 이렇게 두 가지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제가 저번 로드샵 브러쉬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잘린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얘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가 촘촘하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돌려서 파운데이션을 블렌딩을 시키다 보면은 모공에 막 끼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몇 번만 돌려주고 마지막에 약간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모공이 정말 말끔하게 가려져서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추천해드렸는데 그래서 얘도 혹시나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또 여기 둘 중에 한 곳에 걸어둘 테니까 그 로드샵 브러쉬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그 브러쉬 영상에 넣지 않았지만 그랬던 이유가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아마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 중에 하나가 요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언니 이니스프리의 파우더 브러쉬도 너무 좋으니까 써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갔죠. 가서 샀는데 얘도 제가 그때 백화점 브러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쿠모 브러쉬랑 정말 비슷하게 굉장히 부드럽고 얘는 우선 깎여있는 면이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깎여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곡선이 있는 그래서 코같이 이렇게 둥근 부분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감싸서 파우더를 올렸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파우더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우선 너무 부드럽고 뭔가 퀄리티가 그냥 로드샵 퀄리티가 아닌 느낌?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짜자잔! 얘는 뭐 너무 유명해서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킵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너무 유명한 노세범 파우더인데 뭐 일명 기름종이 팩트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주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투명 파우더고 얘도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겨울에는 파우더 처리를 잘 안 해주고 했다 해도 정말 가볍게만 해주는 편인데 요즘에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지금도 밖에 엄청 습하고 굉장히 더워서 유분기를 처리를 안 해주면은 아주 그냥 큰일이 나는데 얘도 정말 잘 쓰고 있는 마몽드도 잘 쓰고 얘도 잘 쓰는데 얘는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나 오늘 파우더 좀 짱짱하게 잡아야겠다 하면 항상 손이 가는 그런 파우더 중에 하나라서 정말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추천템에 바로 넣었던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 사랑 요즘에 얘 없이 살 수 없는 헤어 뭐라 해야 하지? 헤어 젤리 컨실러? 얘는 2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는 색인데 사실 제가 지금도 여기 헤어 컬러를 좀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죠? 요거 다 얘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도장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퍼프가 있고요. 안에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안에 젤리 같은 형식으로 있어요. 그럼 얘를 살짝만 이렇게 묻혀서 이런 데다가 눌러주면은 이렇게 도장이 찍히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헤어 컬러랑 매치만 된다면 티가 정말 1도 안 나는 제품? 그래서 제가 언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 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올백했던 걸 보니까 그냥 막 억지로 여기 애교 머리를 일부러 만들고 내렸는데 제가 여기가 살짝 비어 있거든요, 머리가.
뭐 탈모는 절대 아닌데 저 머리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살짝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이걸로 딱 터치를 해서 말끔하게 헤어라인을 정리해주니까 두상이랑 이마 라인이 훨씬 예뻐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좀 헤어라인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올백을 자주 하고 다니는데 나도 이렇게 옆머리, 옆 이마가 비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완전 짱짱!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거는 돌려깎아 쓰는 Always New Auto Liner. 위에 거는 4호 소금소금 밤송이길이고요. 얘는 27호 달콤 자몽 가득길. 달콤 자몽 가득길이라는 컬러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서 굳이 애써서 펜슬 그 깎기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보시다시피 라인이 조금 얇고 끝꼬리를 길게 빼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뭉툭한 펜슬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얄쌍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이렇게 짙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7호는 요 색. 사실 얘네들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는 립 라이너로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왔고 왜냐면 제가 밑에 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이 조금 더 얇은 편이라서 난 오늘 조금 윗입술을 좀 더 도톰하게 연출하고 싶다. 오늘 같은 날. 그럴 때는 얘로 윗입술을 조금 더 라인을 굵게 위로 따줘서 윗입술 더 도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럴 때 제 입술 색과 굉장히 그냥 잘 어우러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아이라서 얘도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양이 좀 빨리 닳아요. 이게 한번 새로 쓸 때마다 위에가 깎여서 그런지 저는 얘는 진짜 빨리 써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 라이너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 양이 조금만 많았으면 좋겠는 거. 그거 빼고는 네, 정말 좋고요. 다음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블러셔 차례인데요. 사실 그냥 파우더 타입의 그런 고체 타입? 그런 블러셔를 소개를 할까 하다가 또 최근에 나온 이 수채화 블러셔 얘네들도 너무 예쁘고 우선 제가 오늘도 바른 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2호 뭉게뭉게 핑크 수국. 제 별명이 뭉게이기도 한데 딴소리 죄송하고요. 어쨌든 2호 뭉게뭉게 핑크 수국과 이거 3호 향긋한 수국 한 다발? 이거를 섞어서 오늘 되게 연하게 그라데이션해서 발랐는데 요 2호 뭉게뭉게 핑크 수국은 요런 느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연한 딸기 우유빛? 네. 그리고 이 3호 향긋한 수국 한 다발은 조금 더 채도 높은 레드기가 좀 많이 들어간 레드핑크? 네. 요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냥 턱하고 손 위에 발색을 했을 때보다 블렌딩을 볼 위해서 시켜주면 진짜 수채화처럼 훨씬 더 발색이 여리여리하게 물 먹은 듯이 나고요. 아 이거 한번 여기다가 제가 살짝 해볼까요? 요 뭉게뭉게 얘를 저는 손 말고 사실은 그 뭐야 무늬 퍼프로 두들겨줬는데 지금은 그냥 손으로 두들겨볼게요. 근데 손으로 두들겨도 그렇게 자국이 남는다거나 경계가지진 않아요. 네. 하지만 조금 너무 진하네. 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안 보여드린 색상. 이 1호 햇살이 물든 어린 수국. 걔는 조금 더 트루 코랄색.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렸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이었어요. 다음은 아이섀도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여름 쿨톤 메이크업이라서 제가 이니스프리 그 마이 팔레트를 꾸몄던 그 색상들이 쿨톤에 해당되는 색상이 많아서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색상 설명은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번 브이로그 말고 저저번 브이로그에서 제가 마이 팔레트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요거 요 제일 밑에 반짝반짝이는 소곤소곤 별 얘거든요. 여기 얘는 약간 색은 많이 없는 샴페인 컬러에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 예쁜 색이라서
이렇게 펄이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눈 밑에 여기 밝히는 색상으로 쓴 아이예요. 근데 얘 진짜 애교살에 바르면 완전 시선 강탈. 뭔가 아주 과하지 않은 펄이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제 눈을 봤을 때 눈 밑에 너 뭔가 영롱하게 펄 발랐네? 라고 할 정도의 너무 예쁜 그런 펄땡이라서 얘 요즘 너무너무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색이에요. 이게 소금소금별,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나머지 아이섀도우 컬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업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빠졌죠? 추천템에 립스틱이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립스틱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10호 봄에 말린 장미 핑크, 그리고 8호 촉촉 물먹은 레드 색상이에요. 근데 이 봄에 말린 장미 핑크 얘는 리얼핏 벨벳 라인이라서 펄이 그러니까 펄? 뭐라 해야 되지? 그 글로시하지 않은 이렇게 매트한 색상에 조금 쿨톤 분에게 잘 어울리는 말린 장미 색상이고요. 조금 퍼플기가 가득가득한. 그리고 요거는 크림멜로우. 네, 크림멜로우 라인이라서 굉장히 글로시해요. 그 말린 핑크보다는 조금 더 글로시하고 촉촉한. 확실히 광택감이 다르죠. 사실 이걸로 제가 쿨톤 메이크업 찍을 거거든요. 이 말린 장미. 그래서 오늘도 살짝 제가 그 전체적으로는 뭐 발랐니? 기억해. 빨리 기억해. 아리따움에 그 벨벳 누드 핑크? 아닌데? 벨벳 누드? 네, 그걸 거예요. 아니다, 누드 부케. 그거 발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운데만 이 봄에 말린 장미를 살짝 발랐는데 지금 조금 지워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덧바르면 굉장히 차분한 퍼플색?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부케 누디랑 누디한 색깔과 합쳤을 때와 얘만 단독으로 바를 때 색상 느낌이 되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풀 발색은 그 제가 쿨톤 메이크업에서 다시 보여드리고, 이 레드 색상은 여기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굉장히 채도 높은 약간 물먹은 레드? 얘는 오히려 조금 핑크빛이 많이 들어가서 요즘같이 여름에 약간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느낌의 그런 고혹적인 레드 컬러보다는 좀 더 발랄하고 정말 물먹은 수채화 그런 느낌을 나게 해주는 레드 색상이라서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릴 레드 색상이에요. 그래서 립스틱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원브랜드 추천템 이니스프리 편이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방금 추천드린 아이템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원브랜드 영상에서는 제가 100% 다 써보고 정말 좋다고 느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 제품들만 쏙쏙 빼서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네, 저를 믿으신다면 네, 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제품들이니까 앞으로도 원브랜드 영상이 아주 자주 막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리즈는 아무래도 한 브랜드에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최소한 뭐 10개, 15개 정도는 써보고 리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이번처럼 늦게 오진 않을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